전주의 자랑, 전주 초코파이 한옥마을하고 자랑 아이가. 끝까지, 이거 편의점 빵 아이가? 야, 전주에서 이거 여기까지 사가지고 온 건가, 학생? 나는 학생이 온다고 해가지고 장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온 줄 알았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네. 유튜브에 대해서 취지부터 먼저 듣자. 제가 듣는 전공 수업이 직업인 인터뷰라는 과제가 있어서 저희 중에서는 유튜버가 1순위, 2순위로는 웹툰 작가가 나왔어요. 최종적으로 저희는 유튜버를 직업인 인터뷰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 제가 이렇게 먼저 섭외 메일을 요즘은 뭐 100만 유튜브가 사실은 막 넘쳐 흐르는 시대거든. 구독자 숫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숫자로 봐서 나는 상위 랭크는 아닌데 나를 왜 쳐다봤지? 얼굴 보여야 되는 분, 카테고리에서 입지가 좀 있으신 분, 지명도가 좀 있으신 분은 그 중에서 허수아비 사장님이 그게 들어간 거야? 네, 영광이네, 영광. 직업인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컴퓨터 가게 장사꾼이고 장사하는 이 모습을 이제 영상에 올리다 보니까 운 좋게 뭐 유튜브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된 허수아비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 당시에 대전에서 내가 혼자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햄버거 가게를 하더라도 키오스크가 어떤 시절에 들어오면 가장 뭘 물어보겠노? 빅맥에는 PT가 몇 장 들어가요? 이 질문만 하루에 수십 번을 보겠어요. 컴퓨터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SSD가 뭐예요? 무한공급 복합기가 뭐예요? 반복되고 똑같은 질문을 수십 차례 하루에 듣게 되는 거죠. 인력 낭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키오스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전 영상을 찍어가지고 매장 안에 모니터에다가 틀어놨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걸 보고 재밌대. 이거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게 이제 시작이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두 번째는 우연한 기회에 유튜브를 하면은 수익금이 발생한다라는 아주 경제적인 이유,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이나 힘든 점이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유튜브를 하면 있어가지고 유명해졌고 유튜브와 연결되어 있는 내 매장 운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게 된 거. 대전에서 조그맣게 장사를 하다가 서울에서 좋은 자리에서 매장을 운영하게 되고 2호점도 차리게 되고 하는 넓게 나갈 수 있는 저변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그런 데가 가장 좋은 일이죠. 힘든 일이라면은 직업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직장인이 되어보면 알겠지만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그 직장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 근데 유튜브라는 직업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매장을 운영하는 장사꾼으로서 직장도 갖고 있잖아. 두 배의 일을 해야 되는 거, 두 배의 노동을 해야 되는 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유튜버만이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이나 느낌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유행세가 쌓이고 인지도가 생기면서 동네에서 조그맣게 가게를 할 때는 받아보지 못했던 어떤 초대 네. 뭐 그런 데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긴 것. 관객의 입장에 있다가 점점 주인공의 입장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부담감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있잖아. 저는 이 주인공인 걸 좋아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게 장소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에서 하는 유튜버들이라면 내가 보여주고 싶을 때만 내 얼굴을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근데 나는 뭐야? 장사를 하잖아.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항상 노출이 돼 있어. 장사를 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기쁘고 하루 종일 행복할 수만 있을까?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나한테 일정 부분의 내적인 친밀감과 상냥함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다 해줄 수 있겠나? 괴리감에 의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악플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인지. 인간한테는 아주 좋은 뇌를 조절하는 기술이 있어. 나 이게 옛날에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 망각의 기술이라는 거지. 혹시 실현 해본 적 있나? 실현이요? 실현. 실현 해봤나? 아니요, 없어. 실현도 안 해봤겠네. 젊을 때는 실현을 하게 되면 그 실현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신 동안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기억이 어느 정도 없어지면서 고통이 사그라든단 말이야. 나도 처음에 유튜브를 할 때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잊어먹으려고 했어. 나중에 되니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정말 기억에서 지워져 버려. 가게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 젊을 때는 며칠씩 생각나고 일주일 지나 나다 벌떡 생각나고 그랬거든. 나이가 들면서 장사를 오래 하면서 유튜브를 6년, 7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쁜 기억이 오래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런 악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안 좋은 일을 선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선택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골란 거니까 언론에서 그거를 선택의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조금만 나이가 지나고 망각의 기술 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것들이니까 20년 후에 30년 후에 당신의 나이가 된 내가 감히 약속하지만 지금의 악플과 지금의 가슴을 다치게 하는 말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나중에 다 해결이 돼요. 유튜버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수칙이나 규칙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어버리면 있잖아. 네. 부담이 다가옵니다. 그게 자기를 올가매는 어떤 울타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매일 저녁 10시에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4개의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매일 학교를 출근하고 직장을 나가듯이 어떤 약속을 해버리거든. 어느 날은 컨텐츠가 없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데이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더 행복한 일을 포기하고 이거를 가게 되면은 그날의 유튜브, 그날의 라이브가 행복할까? 재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음속에 행복하지는 않겠지.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라디오나 텔레비에 출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유튜브는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우울한 마음, 나쁜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안 그래도 인생이 힘들잖아. 네. 근데 그 안에 규칙을 짜놓고 이걸 벗어나면 안 돼. 도덕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걸 해라는 뜻은 아니지만 정해난 규칙이 한두 가지가 있긴 있지. 나의 시그니처 영상이라고 생각하는 토요일의 업무 영상을 다음 주에 올리는 거. 그건 아마 내가 알기에 한 번도 결석인 적이 없이 계속하고 있거든. 그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지키는데 그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지키지는 않아. IT 유튜버들이 새로운 제품이 나오잖아. 수요일 저녁 10시에 엠바 그럼 그 시간에 어떻게든 맞춰서 딱 올려야지. 나도 초창기에 많이 그렇게 했거든. 근데 그게 스트레스를 주더라 어느 순간. 그래서 아, 나 안 해. 내가 아니라도 그 제품에 대해서 엠바고에 맞춰서 뿌리는 유튜브들이 많단 말이야. 나는 다른 거 할래. 편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처음에 얼마 걸릴 거라 했지? 30, 40분 걸릴 거라 했지? 네. 내가 2시간 각오해라 했지? 네. 내한테 입을 열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수민이가 지금 우리 사장님 저거 말하는 거 자막 어떻게 닫아야지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만약 오랫동안 유튜버 활동을 해도 인지도가 낮았다면 채널 활동을 중단하셨을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셨을지가 궁금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래. 그거는 굉장히 과거지향적인 질문이거든.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잖아. 그럼 앞으로 더 나갈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가 그때 그 아가씨를 안 만났더라면, 네가 그때 결혼을 안 했더라면, 그런데 이미 다 해버린 결정이잖아. 선택하지 않은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자고.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 옛날에 비해서는 조회수가 늘어났거든. 누적된 것도 많으니까 영상 하나당 조회수는 당연히 떨어져. 유튜브가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최고 많이 나왔을 때는 우리 직원들 한 4명 정도 월급까지 나왔던 적이 있거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 1명 반 정도의 월급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나는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이렇게 생각해. 우리 유튜브를 찍고 편집해주는 우리 수민이 직원 월급에다가 조금만 더 나와도 아쉬울 게 없는 게 뭘까? 이미 부가적인 수익이 많아. 나는 이게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에 이익을 올려주는 수단이면 나는 만족하는 거지. 전공이 고고학과. 맞아. 정확히 말하자면 고고 인류학과이신데. 맞아. 공부 많이 하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컴퓨터 관련 일을 하시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요. 1983년이었나 84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우리 옆집에 철공사던 집이 있었는데 아들이 내랑 동갑이었거든. 부자였어. 그 집에 컴퓨터가 있었던 거야. 대우 최초의 컴퓨터가 있어요. 그때 아마 150만원 했을 거야. 내가 컴퓨터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지. 그러다가 대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1990년도에 학교 안에 처음으로 전산실이 생긴 거야. 그때 한창 V3가 나오고 HWT가 나오고 플로피 디스켓이 나오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 내가 결정적으로 컴퓨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내가 학필이었어. 학필. 그 당시에는 과제를 내려면은 지금은 상상 못하겠지만 다 손으로 써서 냈거든. 그때는 내가 글씨를 못 쓰니까 되게 그런 거야. 그래서 아, 안 되겠다. 타이핑을 하자. 그 당시에는 학교에 타자실이라는 게. 그래서 타자기를 배워가지고 그걸 냈어. 컴퓨터라니까 화이트를 안 발라도 되는 거지. MS 워드를 쓰니까 그 안에 그래프도 넣을 수 있어? 뭐 신기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컴퓨터에 흥미를 가지게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문대 단대 안에 컴퓨터실이 생겼어. 컴퓨터에 관심이 있어 하는 후배들을 데리고 나도 잘 모르면서 컴퓨터를 가르쳐다 보는 게 재밌는 거지. 그러다가 첫 직장은 1995년도에 뷰텍 컴퓨터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어떤 유통회사에 들어가서 하다가 뭐 또 하다가 하다가 또 말아먹다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된 거야. 사실은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어렵다고 되게 말을 많이 봤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니?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고고학은 굉장히 취업이 잘 되는 거예요. 전국 지역 단위로 발굴팀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 우리나라만큼 전국에 민속박물관, 고고학 박물관이 많은 데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공학마다 고고학과 출신들이 취업을 해 있어요. 취업은 굉장히 잘 되는 과였어요. 여기지 나도 대학원 준비를 하다가 이 길 아닌가 싶어서 그만뒀지만 난 우리과에도 자부심을 갖고 있어. 주말에 근무 일상 영상 외에 영상들을 기획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콘텐츠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건 나는 감사한 일이지. 유튜브만을 하는 저는 유튜브들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고 힘든 그런 작업들 많이 한다고 그래.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콘텐츠가 막 나오니까 자네들도 찾아와주니까 콘텐츠가 나오는 거고 손님들과의 만남
것도 컨텐츠가 되는 거고, 컴퓨터를 만드는 거, 조립하는 거, 컴퓨터에 신제품이 나오는 것, 모든 것들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는 거의 안 받고 있어요. 다 못 찍고 있어. 찍어야 되는 게 많은데. 유튜버이시지만 동시에 자영업자로서 질문을 드리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또 질문의 맥락이 바뀌었노? 하지만 또 답을 해야지. 컴퓨터계에 독이 되기도 했지만 약이 되기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어요. 코로나 초기에는 사람들이 실내 활동을 많이 하면서 컴퓨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절대적인 판매 수량이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 거의 1년 가까이 그래픽카드 물량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절대 판매 수량이 확 줄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조금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대단히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이상의 수익을 계속 감사하게도 유지했기 때문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일부 타격이 있었지만 그렇게 위협적인 타격이 저의 경우에는 없었어요. 이 일과 영상 촬영,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정말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유튜브의 시작은 원래가 1인 크리에이터였잖아요.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그 정도 고생과 자기 개인 생활의 희생, 그 정도 노력을 애초에 각오하지 않았다면 시작 자체를 하면 안 돼.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누가 나의 편집을 해줄 사람도 없고 같이 공연해줄 사람도 없고 내가 해야 되거든. 하루에 3시간, 4시간 잘 각오를 하고 나도 보안하다 오른쪽 왼쪽 한 번씩 걸리라고. 걸리라는 뜻은 아니지만 몸이 피곤해서 안면 마비가 걸릴 정도로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해야 돼. 이거는 유튜브만이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누구한테라도 해당되는 거야. 정말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면 삶과 자기 인생과 자기 인간관계 어느 정도 희생할 손해를 보고 각오를 하고 하는 거야. 내 같은 경우도 한 4년을 거의 혼자서 찍고 다 했는데 도저히 이제 가게의 규모가 커지면서 안 됐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편집자를 뽑아서 편집자가 많은 부분을 해주지. 죽을 각오로 해야 돼. 뭐 유튜버나 스트리머, BJ 같은 이런 인터넷 방송이 레드오션이 되면서 광고나 조회수 단가 같은 수익 창출이 전보다 많이 낮아졌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것을 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4년 전에 그 당시 유튜브 랭크가 있었어요. 수면 너 사장님 몇 등까지 올라가는 줄 알았고 상상도 못할 등수인데 그 당시에 내가 320등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뭐 대도서관이나 프랜차이즈 이런 분들이 네. 거의 탑을 찍었을 때 근데 아마 지금 내가 등수를 매기면 정말 잘 봐도 한 1000등? 1000등이라고 치면은 690명은 더 생기는 거잖아. 680, 690명은 내 뒤에 시작했지만 내보다 더 앞서간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 난 이제 2000등이 될 수도 있고 3000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보다 뒤에 시작했지만 더 좋은 컨텐츠와 더 좋은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내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계속 생길 거야. 늦게 시작해서 남들이 다 밟아본 길이라서 나는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자기 패배적인 실패에 대한 구실을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늦은 일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 및 청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튜브라는 직업을 아마 45인가 6세 시작했어요. 지구에는 있잖아. 정말 많은 직업과 정말 많은 사람과 정말 많은 경험들이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고 중장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19살에 대학의 전공을 결정하고 24살에 자기의 직업을 결정하고 평생 직업으로 삼을 거야 라는 그런 정말 바보스럽고 미련한 29살이 보기에 19살은 애기고 39살이 보기에 29살은 아직 세상의 경험을 반도 못해봤던 친구들이 아주 몇 달, 몇 년, 10년도 안 된 경험을 가지고 나는 이제 유튜브로 자리를 잡을까. 대학도 필요 없어, 공부도 필요 없어, 운동도 필요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인생에 대한 최종의 결정은 40살이 넘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를 하는 것도 좋고 어떤 장사를 해보는 것도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지만 난 이게 아니면 안 돼. 이게 안 되면 난 자존심이 부서져. 미련한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지금은 경험을 쌓을 나이니까 결정을 짓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됐나? 끝났네? 자네가 뭔가 마무리하고 탁 끝을 내야지 영상 올릴까요? 그지? 직업인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무 짧잖아. 다시 해보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속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친구하고 뒤로 끌고 와서 한 시간 반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우리 허수아비 사장님을 만났는데 역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온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허수아비 사장님 장사 유튜브 다방면에서 성공하길 바라고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시간 서울 공연 잘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야 될까 아이가? 다시 끝내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내자. 고생했어요. 나 일하러 갈게.